다른 회사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꼬이고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어요. 모든 걸 다 포기할까 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어떤 팬분들이 참 신기하게도 막 메일이나 SNS 쪽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왔었어요. 근데 그 중에 당신이 만든 음악이라면 어떤 음악이든 좋다. 다른 것보다 밥을 꼭 챙겨 먹으면서 하시라는 이야기, 그 짧은 이야기가 되게 자극이 됐어요. 엄청 울었어요. 그래서 아, 이분들한테 내가 포기를 한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내가 할 짓이 못 되는구나. 다시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하고 회사도 다시 찾았는데 그게 친친 레코드였어요. 유럽의 그 라운지 음악이나 누재즈에서는 한 획을 긋고 있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요. 어쩌다 보니 그런 회사랑 함께 하게 됐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. 대만 호아이안 락 페스티벌에서 했던 공연인데 제가 공연했던 날이 되게 인터내셔널 뭐 데이 뭐 그런 거였더래서 되게 각국의 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펼치고 갔거든요.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막 공연할 때 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말로 막 인사하시고 막 되게 예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중국어를 좀 연습을 더 해가지고 올까.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중국어는 되게 어렵잖아요. 다음에 만약에 중국이나 뭐 대만 쪽에 공연을 가게 된다면 아 중국어를 공부를 좀 미리 한 달 전부터라도 좀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뭐 카페 이런 데도 잘 안 가고 보통 이제 머리 식힐 겸 해서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가끔 오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. 그래서 제 1번 부하 참모, 기타리스트 참모가 여기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좀 연주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왔어요. 네, 왔어. 안녕하세요, 누나. 아, 네, 요새 랩 연습하느라고. 언프리티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언프리티 나가려고. 이거 내 건데. 쓰세요. 역시. 네, 1번 부하. 아, 여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네. 한강이 바다 같지? 누나가 놀러 가고 싶은 거구나. 어, 그런가 봐.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. You are all I long for, all I worship and adore. In other words, please be true. Please be true. In other words, I love you. 제가 가장 아끼는 부하이자 또 제가 가장 많이 부려먹는 1번 기타리스트. 야야 누나 음악을 처음 세션을 한 게 2011년도인데 그때는 솔직히 되게 소위 말하는 멘붕을 했죠. 멘붕. 이게 진짜 무슨 음악이지? 그러니까 막 한 4분 동안 코드 하나로 끝까지 가는 노래도 있고 막
그러니까 평소에 기타리스트들이 잘 안 하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음악도 되게 좀 독특한 거, 진짜 어디 가서도 잘 못 들어보는 거. 누나랑 비슷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어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면서도 이게 좀 저도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. 유니크한 거. 음악하지 않는 사람 중에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얻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Yeah, you must know the truth. You must know the truth. And you must realize how painful it was. 일단은 하던 음악 계속 그냥 쭉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뭐 이제 결혼도 좀 하고. 뭐? 나 음악이랑 결혼할 거거든? 무슨? 결혼도 좀 하고 이제 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거. 네.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작업만 하지 말고. I know the truth.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하고 싶은 게 많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. 그렇지 않겠니?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를 준 것 같아요. 그게 음악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.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때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뭐가 나올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. 단편 영화 음악 감독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음악 감독 일도 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정규 3집 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영상 감독,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의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